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주식 고수의 최강자를 가리는 넘버원 포트폴리오 시간이죠. 네, 이제 5월의 마지막 대회 종료까지 한달 남짓 남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실 참가자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데요. 오늘은 소폭의 수익률 하락이 있었지만 4위의 맹추격은 계속됐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포트폴리오 운영하고 있을까요? 참가자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네, 임상국 현대증권 연구위원 그리고 한화투자증권 안종수 차장 모두 와우스타킹 2호차 우승자입니다. 네, 한국투자증권 이종일 차장과 SK증권 김우식 차장 역시나 와우스타킹 역대 우승자로 정예 멤버들만 모였습니다. 네, 수익률 순위 이어서 보시죠. 임상국 연구위원 28.49%로 어제보다는 다소 떨어졌지만 여전히 좋은 수익률입니다. 김우식 차장은 25.32%로 2위 기록했고요. 네, 이어서 안종수 차장 23.91%, 이종일 차장은 16.58%로 어제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네, 종목 순위도 이어서 보시죠. KMW는 42.01%로 1위 이어갑니다. 40% 이상의 정말 높은 수익률 보이고 있고요. 미디어플렉스 32.16%, 3위에는 KH바텍, 그리고 4위에는 백광산업 올랐습니다. 네, 이어서 순위 보시면요. 5위에는 한솔테크닉스 20.36%, 6, 7, 8위에는 인성정보와 동성화학, MS오토텍 올랐습니다. 네, 90위 확인해보죠. 한국토지신탁 12.41%, 서울반도체도 12.04% 올랐습니다. 네, 오늘 신규 편입 종목은 없는데요. 포트폴리오 이어서 보겠습니다. 임상국 연구위원 AP시스템은 0.38% 수익률 기록했고요. DAP는 다소 손실 발생했습니다. 마이너스 1.44%. 네, 다음 보면 트랜스더멀 아시아홀딩스는 3.14% 수익 기록했고요. 경인양행도 야소 보합권에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0.89%입니다. 네, 안종수 차장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 변경은 없고요. 백광산업은 24.44%, 한솔테크닉스 20.36%로 수익률 좋습니다. MS오토텍은 13%대 수익률 기록했고요. 미디어플렉스도 10% 이상의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종일 차장 종목 보겠습니다. 미디어플렉스 32.16%로 좋은 수익률 이어가고요. 한국토지신탁도 12.41% 기록했습니다. 네, 다우데이터는 6.44%인데요. 다음 보시면 태웅과 비상교육 각각 보합권에서 수익률 0.2와 0.3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우식 차장 종목 확인해 보죠. 네, 서울반도체 12% 기록했고요. KMW 계속적으로 높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데 40% 이상 수익률 기록하면서 현재 42.01%로 종목 1위 올랐죠. SM은 1.94% 기록했고요. KH바텍은 26.16%. 다음 보면 인성정보는 18.19%로 수익률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네, 자세한 포트폴리오는 한국경제TV 마켓포커스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략 세우실 때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